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이커머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의 저자 이미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커머스 만드는 서비스 기획자 실무자로 지금 12년째 일을 하고 있고, 네. 현재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도근양이라는 이름으로 뭐 블로그나 강의, 유튜브 채널 이렇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청 유명하신 분. 아, 제가 구독자도 훨씬 많으시죠? 아니, 저 구독자만 많지 유명하지 않거든요. 제가 사실 그 서비스 기획 관련해서 이전에 책도 있으시잖아요. 아, 네. 서비스 기획 스쿨이라고 네, 있습니다. 저 그 책이 네.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뭐 브런치도 이미 알고 있었고 네. 그 책 통해서 작가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대한민국 이커머스 역사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서비스 기획 스쿨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책이 이게 세 번째 책이긴 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 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필의 순서를 보면? 네네. 네네. 이게 브런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네네. 네. 이게 글을 이런 걸 써야지를 시작했던 그 이유인데 네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래서 2016년쯤에 회사에서 네. 앞으로 어떤 이커머스가 잘 될까에 네네. 대한 미션을 이제 되게 여러 직원들한테 줬는데요. 이제 각자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네네. 이제 제가 사업과 출신이라서 이커머스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렇게 발전해오면서 그 어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이 성공을 했을 거다. 그래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역사를 좀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네. 했는데 네. 사실 되게 쉽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료가 없었어요. 그쵸. 네. 약간 아마존 같은 자료는 훨씬 많은데 네. 국내 이커머스 자료는 없어가지고 네. 그냥 제가 사학과에서 공부했던 대로 사료를 한땀 모아가지고 와. 하기 시작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 자체는 엎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미션을 줘놓고 엎어지고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연표로 정리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획자로 일하면서 아, 되게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고 이게 왜 만들었지? 이딴 거 왜 만들지? 하던 게 이제 이유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서 이걸 꼭 글로 써야지 하다가 이제 브런치 시작하게 됐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막 강의도 하다가 드디어 네, 책으로 나왔거든요. 와. 전공이 이제 사학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획자로 성장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뭐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네네. 매니저 뭐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네. 불리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IT라고 해가지고 네. 컴공이나 IT 전공자들이 그쵸. 하시는 줄 알아요. 그쵸. 현장에 가보면 뭐 개발자는 전부 컴공이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사실 그분들도 아니지만 네. 특히 기획자들은 경제, 경영, 뭐 미술, 뭐 할 거 없이 그냥 온갖 데서 다 오시거든요. 사실 그렇게 전공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직업이라, 네. 전 사학과였지만, 네. 이제 뭐 우연히 그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 직무를 알게 됐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게 UI, UX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UI는 사실 디자이너 하는 일이라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네네. UX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멋있죠. 약간 사람을 이해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지 막 이렇게 기획한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우연찮게 이 길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럼 원래 그 기획 업무에는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기획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 원래부터? 그러니까 목표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네. 그냥 기획자.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기획으로. 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네. 대학생 때 막 그래서 되게 어린 학년 때부터 막 프로덕션도 쫓아다녀보고 공연 기획장도 가보고 막 그래서 해봤는데 네. 조금씩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네. 내가 뭘 좋아하지? 하다가 어릴 때부터 이제 블로그 같은 거 운영도 많이 했었고 네네네네. 웹페이지 만드는 취미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뭐, 예. 나무 웹에 맞아요 저는 드림이버를 쓰게 됐는데 드림이버, 그런 거 이제 만드는 사람들 네. 요새 그런 사람들 다 유튜브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거 쓰던 기억이 나서 네. 온라인 서비스 하는 기획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우연찮게 뭐 인턴십도 지원해 보다가 거기서 UX란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된 거고 취업이나 모든 걸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하신 건가요? 네네네. 약간 제가 사학과 졸업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사학과 졸업하면 네.
취업을 할 때 없잖아요. 뭘 해야 돼?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공채 지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직무를 알았으니까 이제 온라인 서비스가 있고 네. UX 기획이라고 하는 직군이 있는 회사들을 막 그 골라서 썼죠. 네. 아 근데 이제 그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 리서치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좀 궁금한 게 다녔었던 그 이력이 어차피 다 공개돼 있으니까 굉장히 네. 대기업에 다니셨고 그 프로젝트 같이 하신 분들도 어차피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각자 리서치 했을 때는 굉장히 양질의 콘텐츠와 퀄리티가 있는 데이터들이 모였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은 어쨌거나 그 리서치 리저트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탄생을 시키셨고 다른 분들은 네. 이제 그리고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보통 서비스를 기획을 하라 그러면 네네. 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의 유명 서비스를 지금 당장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현재의 무슨 약간 트렌드들을 네네. 모은다던가 네네. 이제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게 뻔하니까 네네. 좀 다른 걸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네. 게 당장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네. 저도 업무라면 그렇게 네. 했겠지만 이것도 업무긴 한데 약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약간 네. 배경 지식처럼 깔아줄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책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그 이커머스. 이커머스라는 거는 대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이커머스가 이제 사실 네. 전자상거래 영어 그쵸? 버전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네. 이제 너무 이제 단어가 익숙해지는데 네.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기사들을 보면은 네. 쿠팡이 이커머스 선두주자 그리고 뭐 유통업체도 네. 옛날 롯데, 네. 뭐 현대, 네. 신세계 이거 이커머스 후발주자 막 이렇게 표현을 네, 그쵸, 해요. 그쵸. 네. 근데 그거 보면 저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커머스라고 하는 게 네. 전자상거래면 네. 전자상거래 자체에 대한 역사가 이 쿠팡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그쵸. 있었는데 네. 그건 이커머스를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약간 업자이기 때문에 네. 업자의 시선으로 보면 네. 이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로 떠나서 업자의 시선으로 보면은 시스템적으로 주문 결제가 있어서 거래를 보조할 수 있으면 그 시스템 구조가 네. 거의 비슷해져요. 그게 이제 비단 물건을 파는 이커머스뿐만이 네. 아니라 네. 서비스를 팔거나 교육을 네. 파는 것도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콘텐츠든 아니면 물건이든 네. 사는 그 구조가 네. 시스템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정의 내리는 이커머스는 네. 주문 결제가 있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주문 결제가 네. 있는. 그럼 이 결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럼 금액이 0이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사실 금액이 0이어도 네. 거래가 일어나면 플랫폼의 형태를 띄고요. 뭐 네이버 가격 비교라던가 네. 이런 데들은 결제 자체가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걸 사람들이 이커머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서도 네. 중개, 그러니까 그 판매자 자체를 구분할 때 네. 중개 판매자라고 하는 그 구분은 네. 결제가 꼭 필수는 아니에요. 그럼 작가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제라는 게 필수예요? 아니에요? 저는 결제라는 거는 필수는 아니고 주문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필수인데 필수? 네. 근데 이커머스를 이 책에서 다룰 때 그렇게 너무 많이 퍼져나가면 굉장히 어려워서 네네. 이 책에서는 그래도 약간 현물 중심 이커머스로 좀 좁혔는데 네네. 트렌드를 굉장히 바꿔버리는 것들은 네. 물건이 없어도 이 책의 범주에 넣긴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네. 뭐 배달의 민족 초창기 같은 경우 보시면 결제가 네. 나중에 붙었고 네, 네, 네. 그리고 그게 기존에 이제 쿠팡이랑 생각하는 그 물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구조는 완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이커머스 하면은 네. 이제 뭐 쿠팡은 이제 올해 3분기에 흑자를 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올해 뉴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계속 흑자를 냈잖아요. 네. 유저 적자가 제가 알기로 한 6조 원인가 지금까지 로켓 배송을 시작한 이후로. 이런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커머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적자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고 이렇게 보던데 이런 것도 정상인가요? 적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네네. 사실 쿠팡이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내니까 네네. 사람들이 적자를 내는 기업을 왜 운영하냐 이런 그쵸, 그쵸. 비난을 막 하시는데 네네. 이커머스 지금 생태계 자체가 네네. 이제 책의 일부에서 이제 PC 시절을 할 때 보면은 네. 약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왔어요. 왜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격 비교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가격 네. 비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 네.
10원이라도 싼 데 가서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할인을 누가 해주냐는 거죠. 이 상품에는 원래 정가라는 그렇죠. 게 있을 텐데 네, 네. 그걸 할인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판매자가 해주거나 네, 네. 근데 이 판매자가 여러 군데 입점한 거예요. 네, 네, 네. 플랫폼들. 우리나라는 네. 이커머스가 어디 막 쿠팡 되게 대세되기 전에 대세가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입점을 해서 동일한 가격을 올려요. 그럼 가격 비교를 하는 데서는 네. 동일한 가격이 여러 개만 그쵸. 올라오기 때문에 플랫폼 간 경쟁이 돼서 플랫폼이 할인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아, 네. 그러면 플랫폼 적자가 나죠. 그렇죠, 플랫폼 적자 나죠. 그렇죠. 그 적자 경쟁이 돼서라도 네. 1등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게 많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거를 약간 제조업이나 네.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렇죠. 왜 해?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네. 그런데 이 유통의 생리가 돈이 도는 건데 네. 이번 달에 어쨌든 결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순익을 이렇게 다 따져보면 돈이 네. 안 남지만 네. 돈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는 네. 이게 며칠이 지나도 이자가 붙는다던가 그러니까 돈을 정산해주기 전까지 이자가 붙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당장에 현금이 계속 있다가 없어졌다 있다가 없어졌다 반복이 돼요. 네네. 그럼 이 돈으로 월급도 줄 수 있고 아, 운영이 된다는 거죠? 운영이 돼요. 아. 그리고 이게 트래픽이 엄청 커지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게 플랫폼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커머스 기업들이 적자를 당연시하는 거는 네.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상상도 못하지만 네. 그렇게 해도 성장만 해서 네. 나중에 원탑이 되면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의 적자를 해온 거죠. 그래도 다들 적자 내고 싶어서 내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얼마나 언제까지 적자를 감수하는 건가요, 이거? 지금은 네. 그 우리나라에 어떤 플랫폼도 50% 이상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가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를 감안하고서라도 이겨내려고 했던 거가 더 크고 네네네. 이제 어느 정도 옥석가리기라고 하잖아요. 요새 투자 비용이 워낙 네, 없다 그쵸.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익을 내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프로모션 비용이라던가 할인 비용 이제 많이 줄이면서 네. 이제 본인 스스로 그냥도 예전에는 마케팅 비용 때문에 자기가 의도적인 적자를 내는 것과 네네.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적자를 그쵸. 내는 거 구분하지 못했는데 네네. 이제는 의도적인 네. 적자는 네. 이익으로 전환시킬 거고 구조적으로 아예 문제가 있는 적자는 네. 이제는 망하는 길로 가겠죠. 그럼 구조적인 적자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시스템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할인을 하는 것 자체를 네. 할인을 딱 중지하는 순간 서비스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아, 할인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그냥 서비스를 유지시키고 있는 경우. 네네. 그런 경우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트래픽은 엄청 많이 그걸 끌고 오는데 뭐 구매라던가 실제 이게 전환되는 거는 굉장히 미미하거나 전환율이 낮거나 네. 아니면은 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딱 중지하는 순간 네. 리텐션, 자발적으로 올 일이 없는 사이트들. 그런 곳들은 네.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딱 끊기는 순간 위기가 오겠죠. 그 리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결국 뭐 배송이라든지 뭐 이런 차별적인 서비스를 계속 만드는 건가요? 리텐션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서비스 네. 품질 자체가 되게 좋아야 되고 그 서비스 구조적으로도 이게 네. 가격이 뭐 싸게 한다라고 하면 네. 그 가격을 싸게 하는 걸 플랫폼이 뭐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절하게 판매자랑 네. 부담을 할지 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뭐 네. 광고를 만들어서 다른 데서 돈을 수익을 얻어가지고 할인을 네. 해줄지 뭔가 이런 비즈니스를 복잡도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네. 여기서 쿠폰 5,000원 질러. 네. 네. 5,000원 질러. 사람 온다. 네. 그러면은 약간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버리는 형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이커머스 1.0 시대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죠? 네. 이커머스 1.0은 네. PC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시대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었죠? 약간 이 PC 시대의 네. 초기에는 네. 이커머스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했는데 사실은 사용자가 굉장히 미미했고 네. 이제 PC 시대의 정점은 이제 네이버 가격 비교가 만들어지면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이버 가격 비교가 딱 정점을 찍는데요. 네. 이때쯤 되면 이커머스가 무수히 늘어나고요. 네. 네. 1인자가 없어요. 절대적 1인자가. 그리고 네이버 가격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네. 물건 사야지 하면 네이버 가격 그쵸, 비교로 그쵸. 들어가고 네. 거기서 동일한 레벨에서 지금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플랫폼. 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네.
이커머스 업자들이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승부를 하기 위해서 쿠폰을 네이버 가격 비교 통해서 들어가면 막 더 붙이고 아니면은 거기서 뭔가 경쟁을 하려고 하는 하니까 이제 상품을 특별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점점 줄어들고요. 그 판매자들도 이 여러 개의 플랫폼에 다 동시 입점을 하고 그게 다시 가격 비교로 만나고 이렇게 된 산업 형태가 만들어진 게 거의 이커머스 1.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그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 시대에 그럼 어떤 이커머스가 잘 나가냐? 일단 가격 비교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으려면 상품 수가 되게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을 하는 걸 봤을 때 구조적으로 가격이 더 싸게 보일 수 있는 곳이 승부하기가 좋았는데 그게 오픈마켓, G마켓이나 G마켓. 11번가였어요. 약간 그 배경적인 부분에서 다른데 예를 들면 GS 홈쇼핑이 있고 그러니까 GS 쇼핑이 있고 막 이제 G마켓이 있어요. 같은 셀러가 이렇게 입점을 해도요. 이쪽은 그 저희가 보통 매입 방식을 하는 회사들인 경우에는 원가를 제외하고 판매가를 올려서 할인을 그 판매가에서 쿠폰을 붙여가지고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요. 오픈마켓에 올릴 때는 판매자가 이미 그렇게 할인을 할 수 있는 건 다 깎은 다음에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거의 구매를 하고 나면 최종가는 비슷한데 네이버 가격 비교에 찍혀있는 금액은 10원이라도 오픈마켓 쪽에 올라오는 게 싸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최저가를 찾으니까. 네, 최저가를 찾으니까. 그럼 이제 그 책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이커머스 시장을 온라인 갈라파고스라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본 쪽에서 이게 이런 게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일본을 온라인 갈라파고스라고 할 때는 약간 발전되지 않은 갈라파고스면 우리나라는요. 너무 우리끼리만 발전한 갈라파고스 같아요. 그러면 좀 와칸다라고 해야 되나요? 와칸다네? 잘못 표현했네. 와칸다 포에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일본까지도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이커머스는 아마존이거든요. 그 아마존의 UI를 보시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다 똑같아요. 그리고 되게 대세가 하나 있어요. 이커머스 시장에. 그럼 그 시장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마켓쉐어가 모이고 아예 거의 라이프 패턴이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플랫폼 내에서 판매자 간 경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가격 비교 중심으로 플랫폼 간 경쟁을 하는 형태가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돼 있었는데 그 네이버라는 것 자체가 특이한 거죠. 구글을 대신 네이버를 쓰고 메신저 뭐 페이스북 메신저라던가 이런 거 안 쓰고 카카오톡 쓰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생태계가 완전히 만들어져 있어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하나의 앱에서 쇼핑도 하고 메신저도 하고 은행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슈퍼 앱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그게 굉장히 성공 모델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약간 약은 약사에게 질문을 부담하게 어떤 딱 특정한 그 경로 따라서 그 앱을 선택해서 가요. 작가님은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거의 원인은 제가 생각하는 원인인데 우리나라가 모바일로 진입하는 걸 의도적으로 이제 통신사들에 의해서 한 2년 정도가 늦어졌는데 그 의도적으로 2년 동안 늦어지는 동안 해외에서 서비스들이 많이 올라왔고 이미 수많은 회사들이 그 성공 사례를 보고 바로 달려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압도적인 회사가 그걸 전체를 장악한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이미 성공 사례를 보고 확 올라온 거죠. 그래서 쪼개지지 않았나. 그래서 해외에서 먼저 이런 게 되는 문화를 지켜봤고 거기에 대해서 특정 기업들이 다 우후죽순으로 카피 앱을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인가요? 사실 제가 처음에 2016년에 이제 이 연표를 쓰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게 그거였어요. 해외에 뭔가 2년 전에 뭐가 나오면 거의 2년 후에 국내에서 그게 나와서 트렌드가 되는 거를 이제 연표로 그리니까 이렇게 티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예요? 책에 보시면은 그 앞에 연표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뭐 잘 보면 약간 2년 텀으로 이렇게 그으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모바일 넘어가면 텀이 좀 짧아지고 한 2015년 넘어가면 해외를 거의 보지 않고 이제 국내 위주로 막 발전을 하는 형태. 그래서 저는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라파고스 같아진.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보이세요? 우리나라의 앱들이 이제 대등하게 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년의 그 격차가 사라진 건지 아니면은 네. 2년의 격차는 사라졌는데 네네. 그게 잔존하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마존 UI를 쓰라고 딱 주면 네네. 아마존이 좋은 사이트고 역직구 할 때 좋아서 쓰기는 네. 하지만 그 UI가 편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몹시 불편하고요. 네네네. 구글도 가끔 보면 그쵸. 불편해요. 네네네.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되게 학습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네. 굉장히 빠른 인터넷 속도 하에서 복잡한 네. UI를 초창기에 많이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PC가 굉장히 랜선 광랜 깔리고 네, 할 때 네. 그때 만들어진 UI들이 네. 복잡하고 또 막 이렇게 딱 각져 있고 예뻐요. 그거에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해외 앱을 쓸 때마다 항상 네. 느껴지는 거는 네. 약간 텅 비어 있다거나 맞아요. 네, 텅 비어 있다거나 네. 뭔가 되게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들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도 네. 약간의 UI나 이런 편의성에 대한 차이가 항상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는 사용자 포화 상태가 돼서 더 많은 사용자를 찾기 위해 내수를 벗어나서 글로벌해져야 된다라는 네. 미션을 계속 받는 그쵸. 게 네. 내수에 적합하게 이미 다 설계가 되고 만들어진 게 오래됐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제 UX를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지금 관련 일을 하시고. 아, 네. UX적인 차원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약간 갈라파고스점이 그런 앱과 앱들과 해외에 그 잘 나간 앱들이 어떤 게 더 편의성이 좋은가요? 이거는 좀 제가 UX 전공자가 아니라 서비스 네. 기획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제 UI, UX는 디자이너가 훨씬 전문성이 높은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그 해외가 나라가 다르면은 네. 되게 동일한 UI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문화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저희는 UI를 배치할 때 네. 책 읽는 방향 따라 배치를 네. 해요. 그쵸. 그 모든 텍스트가 왼쪽에서 네. 오른쪽으로. 네. 근데 글을 반대로 읽는 문화권의 UI를 보면 그게 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 있거든요. 일본이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서비스 자체가 이게 뒤집어질 수 있고 또 되게 화려하거나 설명을 많이 필요로 하는 네. 문화권 일본이 대표적인데 가면 이커머스 화면도 엄청 설명이 많고 네, 네. 텍스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UI, UX는 딱 그 사용자를 중심으로 뭔가 편의성을 따지는 거라서 국가별로 진짜 이게 저희가 유니버설하다고 하는데 네. 모든 글로벌에 통할 수 있는 유니버설한 디자인을 네. 찾는다고 하면 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어느 나라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보통 네. 다들. 그러니까 네. 뭐 크레딧카 미국 서비스들 그쵸. 시작된 네. 데는 다 그렇게 생겼고 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서비스는 네. 해외 나가도 우리나라 것 같이 생겼어요. 아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 갈라파고스적인 그 차이가 계속 그냥 유지될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더 벌어질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좁아져서 뭐 하나가 될 걸로 보이세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네이버에서 해외 쇼핑몰 막 사고 이런 네, 네, 맞아요. 동선들을 네. 보이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글로벌한 서비스를 운영해본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별로의 UX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을 하거나 아, 운영을 해봐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네. 거기에 이제 맞는 형태로 진화를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부분을 놔두고 너무 차이나는 부분은 잘라내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거 너무 겐또 네. 너무 추정이긴 한데 네, 네. 그게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의 UI, UX가 이쁘다라는 네. 건 우리나라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고 이쁘다 편하다 이거는 이거를 가지고서 높은 네. 수준의 UI, UX를 뭐 해외 글로벌에다 소개한다. 이거는 네. 좀 거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앱들을 아직까지도 따라가는 입장을 생각하세요? 따라간다기보다는 일단 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는 네. UI, UX에 대해서는 표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별로? 네, 그 네. 기업별 표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표준에 맞춰서 서비스 앱을 만들어야 모든 사람들이 학습하기가 쉬운 상태로 네. 그들이 틀을 짰죠. 네, 네, 네.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네, 네. 그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기존보다 UI, UX 차별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는 특히 복잡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 취소나 반품 같은 거 만약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물건 사면 네. 보통 포기를 해요. 아, 반품을 하는 걸? 네, 해외에서 복잡해서? 사면 복잡해서. 아. 이메일 보내고 막 설명하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거나 네네. 빨리 처리된다고 해도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네.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근데 국내에서는 아예 공정위에서 네. 주문한 곳에서 똑같이 취소나 교환 반품을 접수할 수 있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클레임 정책 가지고 있어요. 다 사이트 때문에. 아, 이게 법률적인 것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네요, 이게. 그럼요. 네. 저희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네. 그런 법률적인 지침을 서비스 내에 녹여내는 것도 저희 역할 중 하나입니다.